윤여 선수도 예, 추가 확장을 통해서 자원을 먹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은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은 네. 예, 분명합니다. 네. 어렵고 벽에 붙어가지고 벽지형까지도 어떤 이 수비적인 그 테란의 기본적인 그 엎어진 형태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벽을 붙이고 엎어지면 근데 그런 지형까지도 활용하면서 차근차근 조여갈 수 있는 가로방향 세로방향도 아니고 엄청나게 넓은 개활지를 통해서 상대방 진영으로 조이러 들어가야 되는 대각이란 상황이란 말이죠. 예, 따라서 천만전 조이기 이런 것도 잘 안 됩니다. 이런 네. 관계에서는 네, 일단 허영문 선수의 현재 움직임은 아비터라고 봐야 되겠고요. 아무래도 지상 유닛을 뽑지 않은 상태에서 캐리어보다는 지상 유닛도 뽑으면서 네, 아비터로 가겠다. 즉 이윤현 선수가 이 이후에 진출을 시도하면서 세시종 멀티를 가져가려 할 때 이제 허영문 선수는 승부를 보겠죠. 네. 아 확장이면 확장, 뭐 빌드만 빌드. 허영문 선수 아 부스럽게 다음 단계로 전환하고 있어요 지금요. 아 지금 참 이윤현 선수가 상대가 이렇게 무한 확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손을 쓸 수 없다는 예, 참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네, 네, 현재까지는 이윤현 선수가 완전히 그 탱크 위주로만 생산을 해주고 있는데 벌처 게릴라 같은 것도 지금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 그 허영무 선수의 의도는 어느 정도는 패스트 캐리어가 나오는 상황만 아니라면은 거의 어느 정도 뻔하거든요. 예, 이윤현 선수 또 허영무 선수의 성향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 지금 막 확장하고 있겠구나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윤현 선수. 근데 벌처 게릴라를 그렇다면 막 다니면서 야금야금 그 이 내 힘을 축적을 시켜야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정상인데 거기다 마인 개발까지도 조속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윤열 선수가 탱크 위주로 좀 뽑고 있다는 건 그냥 한 타이밍 노려서 한 네. 번으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의도가 아닐까 싶어요. 자 분명히 뭐 세심 가는 순간에 이것을 진짜 정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이윤희 쪽에서 헐무에게 바로 타이밍 줄 수 있는 거예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방을 놀릴 수도 있겠지만 아마도 방금 전 스캔을 통해서 아비터의 모습을 확인했거든요. 네. 아비터로 가는 모습. 그렇다면 지상 유닛 생산에 소홀함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윤희 선수 쉽게 진출했다가 이거 싸먹힙니다. 네. 네. 자 자리에도 잘 잡아야 됩니다. 네. 자 상대 방금 질러 빈도 뒤쪽에 상당히 높아요. 이거 이병용으로 지금 네. 이윤희 선수 장담할 수 없어요. 자리 잡고 있어도 네. 장담할 수가 없어요. 나갔다가는 천천히 가야겠군요. 드래곤들만 있었으면 모르겠는데 질러지고 마인드가 못 깔았어요. 마인드 못 이거 이병영 그동안 쌓아놨던 네. 이윤현 선수의 마지막 역전에 이미 다 사라지는 겁니다. 아 여기서 얼마큼 살아남을 텐데 탱크 다 죽었어요. 역전의 가능성을 완전히 네. 없애버리는데요 허영우 선수. 저 많은 벌처들이 마인 한번 심어보지 못하고 바로 다 죽어버렸어요. 네, 지금 뭐였냐면은 허영우 선수의 드래곤들이 최초의 상태에서 몇 개 안 줄었습니다. 탱크들이 드래곤들을 쐈으면 정말 한 저 정도 숫자의 탱크에 저 정도 숫자 드래곤이었으면 한 3초면 드래곤 다 놓거든요. 아. 근데 진럽들이 달라붙어가지고 탱크가 서로 쐈어요. 네. 지금 네. 이윤여 선수 자신의 계획이 완전히 빗나가 버렸습니다. 지금 상태는 정말로 허무한 상태인 네. 거예요. 그리고 왼쪽 맨 다 먹었고요.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진짜 일단 버티긴 해야 돼요. 숨은 계속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뭘 해야 될까 네. 이 상황에 뭘 해야 될까라는 것이 이윤여 선수 지금 생각이 복잡한데 정말 지켜보는 입장에서 딱히 방법이 떠오르지 않을 네. 정도로 어렵습니다. 네. 지나가는 프로브라도 사냥을 해야죠. 예, 이윤열 선수가 또 지금 굉장히 많이 꼬였어요. 또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윤열 선수가 컵셋을 뒤늦게 달고 컵셋으로 상대방이 막 확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센터에 진을 치고 있는 병력이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 완전 드래곤 위주구나. 이걸 보고 소수 벌처하고 같이 그냥 나간 건데 딱 그 순간에 바람 질렀더니 우르르 뛰어나왔죠. 네. 네. 자 그래도 이렇게 마인 데미지건 뭐 어머프로도 잡아줬고 어떻게든 버텨야 됩니다 이윤열. 근데 뭐 이미 벌처 게릴라를 할 단계는 지나서 네. 버렸죠. 허영무 선수의 데뷔 캐논의 데뷔 다 돼 있습니다. 야 거기 아비터 아직 뭐 기본 수비 라인도 없는데 와 오늘 허영무 선수 네. 완전히 퍼펙트한 플레이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허영무 거의 뭐 예. 아 사실 허영무 선수가 김태형 해설위원회 준우승 축복까지 받는 선수거든요. 이번 16강 발견 이동도 끝나나가니까 이거 계속 유닛 다 바꿔주는 네. 겁니다. 아 진짜 제대로 들어가네요. 네. 안 들어요. 메다 메메 특성타 네. 네. 토스가 너무 들이대고 테란이 막 우주 수비하면은 네. 뭐 역전의 실마리도 나오고 어쩌죠. 그거는 차이가 어느 정도일 때 이야기죠 지금은. 와 참 네. 그래도 이윤열 선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버텨야 돼요. 네. 왼쪽 라인 잡아온 건 3분의 1을 목적으로 하는 네. 내줬다 하더라도 버텨야 되겠어. 아무튼 이윤열 선수는 내 지금 테란 내 지금 이 진영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거든. 그러니까 들이대 이렇게 네, 상대방에게 어떤 이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을 하면서 굉장히 네. 수비적인 체제로 나갈 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합이 더 강해지고 있고 네. 이 이후에 뭐 스테시필드는 리코까지 나오면 정신 못 차리거든요. 한번 병력 출동할 때마다 새로운 조합, 새로운 마법을 집어내면서 이윤열은요. 아 허영군은요 네, 마인드 개발이 되는 네. 거죠. 자 질러만 다 죽여주면 사실 지금 현재도 보면 네. 허영군 선수가 상당히 좀 비효율적으로 유닛을 소모했지만 그렇죠. 그래도 네. 대세엔 큰 영향이 없다는 네. 겁니다. 네. 자 일단 사르스톤까지 이제 발동할 거예요. 네. 허영군 선수가 좀 워낙 유리하기 때문에 정말 뭐 어지간한 소소한 컨트롤 미션이 뭐 이런 거는 네, 별 의미가 없긴 합니다만 그래도 조금 전에 질럽들이 네. 벌처에 의해서 각개격파를 당하고 네. 지금 마지막 보루는 3시 쪽은 반드시 가져가야 돼요. 네. 그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열 선수 그러면서 동시에 지속적으로 허영무 선수가 이 체제만을 유지해주길 잘해야 됩니다. 네. 시상균의 체제 말이죠. 다 됐다. 안심하기를 실수를 하기를 전략적인 바람다 미스라인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추적으로 질러 대단히 잡았습니다. 현재 진짜 마인 갖고 정말 대비를 네. 많이 보게 됐어요. 지금 허영무 선수도 유리하기 때문에 이런 모션을 취하고 있긴 합니다만 너무 무리해서는 안 돼요. 네.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추가 멀티는 안 준다는 생각으로 플레이하면서 리콜을 해야지 이제는 아무리 유리해도 네. 계속 쏟아붓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아니 이게 너무 들이대다가 이윤열 선수가 3시 멀티를 차지하고 그걸 지켜내면 그때부터 또 모릅니다. 네, 네 토스가 멀티 아무리 많이 가져가더라도 테란이 본진 포함해서 4군데 돌리게 되면은 그다음부터 몰라요. 그다음부터 그거 계속 지켜내면서 온전히 지켜내면서 아무리 2개 돌려가지고 풀업 들어가면 그때부터 모르는 거예요. 예. 자 이번엔 좀 그렇죠. 마인드는 네. 3시 체크만 못 먹게 하면 돼요. 3시 체크만 못 먹게 하면 그렇죠. 3시 쪽 견제만 하고 만약에 네. 계속 본진만 두들기다가 유닛 다 소화하면 아무리 프로토스가 지금 먹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체제에서 개슬 나오고 이윤열 선수도 멀티 가져가고 네. 유닛 쌓이면 역전 나옵니다. 무한 뭐 무한 유닛 나오는 거 아니거든요. 200대 200이 어차피요. 아 물론 허영무가 뭐 왼쪽 한 11시 쪽 두 군데 다 가져가고 좋긴 합니다만 허영무 선수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갖고 조금 전처럼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막 쏟아부었으면은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조금 전에 허영무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 괜히 그 질럽들하고 따로 놀다가 다수 벌처에 의해서 질럽들 그 각격파 당하고 마인에 데미지 엄청 있고 이런 자신의 실수를 네. 순간적으로 느끼고 질럽 한 기씩 밀어넣으면서 마인 제거하는 플레이를 방전에 보여줬죠. 네. 이제 필요한 거는 리콜쇼입니다. 현재 단계에서 본진을 계속적인 전면 승부는 이윤열 선수를 도와주는 거고 네. 이윤열 선수에게 그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경력이 얼마 전에 이윤열은 다 전진될 수밖에 없어요. 직공간이 네. 비어야 분명히 마인이 부담스러우니까 네. 앞선을 앞세우는 플레이도 되게 좋았고 네. 네. 이윤열 선수는 이 경기를 가져가기 위해서 3시 쪽을 사수해야 되고 동시에 베슬도 나와줘야 되는데 영리합니다. 허영무 선수 한 템포가 늦어요. 한 템포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병력이라든가 뭐 자원자는 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네, 저건 뭐 뛰어봤자 지키기 지금 어려울 것 같은 생각도 좀 들고 야 차라리 그러니까 안전한 선멀티를 먹는 게 어떤가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습니다만 선멀티는 또 뭐 자원이 좀 부족하고요. 네. 아 끝장 내야죠. 센터 깨서 추격의 의자체 꺾어버려야 돼요. 이건 예. 네, 중앙 멀티는 네. 뭐 리스크는 무지하게 네. 많죠. 뭐 잘 만들어가면 전... 네, 사실 뭐 딱히 네. 의미는 없는 멀티인데 아 그렇죠. 왜 여기다가 예. 아 저거는 허영무 선수의 병력들이 지나다니면서 그냥 봤어요. 볼 수 예. 있잖아요. 예. 깜짝 놀라죠 이거는. 네. 예, 몰래 멀티가 아, 네. 될 수 있는 곳이 지금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예. 아 지금 프로토스 멀티가 너무 많아요. 네. 지금 테란 이윤열 선수는 지역 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허영무는 거의 200 다 찼습니다. 네. 소모하면서도 200이 다 쳤어요. 뭐 다 먹네요. 네. 네. 4분의 3 먹습니다, 이제. 네, 하여튼, 포토스의 맹공에 대해서 어떤 진영을 갖춘 상태에서 버티면서 벌써 한 분의가량은 특공대로 돌아다녀야 될 상황 아닙니까? 네. 원래 지금. 근데 벌처들이 탱크 주변을 비우면 이거 한 번에 쓰리게 네. 생겼거든요. 뺄 수가 없어진 병력을. 아, 나 집중해도 거의 정도가 됐어요. 거의 방어를 뚫렸죠.
이제 아, 100m로 떨어졌습니다. 이윤정 100m로 유니컨스 떨어졌어요. 허영무 선수의 게스트 비축량이 어마어마하게 2000이나 되네요. 네, 그냥 어떻게 딱 모드로 이제는 아 마무리 짓는 분위기인데요. 더 네. 오래 끌 것도 없습니다. 거의 다 정리했어요. 네, 아무리 그 진영 지붕을 활용하고 탱크의 긴 사정거리 활용한다 해도 뭐 숫자에서 너무 차이가 나네. 네, 이거는 내는 바바예요. 네. 지금 상황은요. 이윤정 선수 안타깝습니다. 네, 지난 안드로메다에서의 패배를 아주 허영무 선수가 콕콕히 서력을 하는데요. 네. 네. FD를 무리한 FD